우리나라 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 유산에 등재된 지 10년을 맞았습니다. 정선아리랑의 고장 정선군에서는 정선아리랑의 대중화, 세계화 작업을 거쳐 다양한 문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대표 민요인 정선아리랑의 선율이 피아노와 현악기에 맞춰 멋들어진 현대 음악으로 다시 탄생합니다. 느린 가락으로 펼쳐내는 아리랑은 힘든 시기를 겪은 이들의 절실함이 느껴지고 빠른 가락으로 불릴 때는 관객들에게 신명을 선사합니다. 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지 어느덧 10년. 정선군이 정선 아리랑의 보존과 전승 차원을 넘어 창조적 계승과 콘텐츠 사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선 아리랑의 전승 보존과 창조적 계승을 위해 지난 2016년 건립된 아리랑 센터에서는 정선 아리랑과 관련된 공연만 200차례 넘게 펼쳐지며 누적 관람객이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선 아리랑과 한류 콘텐츠를 묶은 아리랑팝, 일명 A팝 등의 새로운 시도도 시작됐습니다. 댄스라든가 가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정선 아리랑과 또는 아리랑과 접목을 해서 새로운 또 시도를 해서 많은 대중들이 알 수 있도록 또 아리랑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또 아리랑 박물관의 조성에 아리랑 관련 콘텐츠를 상설 전시하거나 기획 전시함으로써 보다 친숙해진 아리랑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선 아리랑의 대중화에 힘을 써왔다면 앞으로는 세계화에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정선 아리랑을 현대적 트렌드에 맞춰 재해석한 뮤지컬 퍼포먼스 아리 아라리의 경우 올해부터 전문 예술단으로 구성된 두 개의 팀으로 확대 운영해 전국 투어에 나서는 한편 해외에서도 공연될 정도로 대중화, 세계화된 콘텐츠로 변신했습니다. 내년 2023년도에 세계 축제 3대 축제 공연인 호주 애들레이드 축제에 저희들 참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선 아리랑 가사 마녀수 가운데 대표적인 1228수는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로 번역해 정선 아리랑 가사에 담긴 한과 애환을 세계인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정선 아리랑의 원류를 찾는 작업도 이어져 정선 아리랑 예능 보유자와 전수생, 교육생을 이어주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 정선 아리랑의 시원으로 알려진 고려말 7명의 중신 7연의 후손들을 630년 만에 정선으로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한과 애환, 느림의 미학을 담고 있는 정선 아리랑. 시대 정신을 담아 새로운 콘텐츠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